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아, 잡네, 잡네! 야, 이게 마을의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반풍경? 반풍경? 오케이, 오케이. 반풍경을 안 봤었네요. 애들 맨날 못 자게 해가지고. 오, 야! 야, 반풍경이 좋네! 여기, 여기. 여기가 건축가들 상점이죠. 고용할게요. 보여드릴게요. 하이어 멀천트. 다음에 누구를 시킬까요? 펜시 그래비. 얘를 시켜야겠다. 펜시 그래비 오케이 하고 고용을 시켜요. 바이랑 셀이 있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오오 너구나. 얘도 아파트에 살던 애 같은데. 얘를 누르고 I want to buy building materials. 그러니까 건축 재료를 사고 싶습니다 누르시면 살 수 있어요. 플랭크가 나무 목재죠. 목재 그리고 로그 원목 코블스톤도 살 수 있고요. 조약돌, 일반 돌, 유리, 양털, 그리고 벽돌, 스톤브릭스, 오 그리고 펜스, 양, 그 울타리까지 다 살 수 있네요. 이렇게 구매하는 거예요. 돈 주고. 피스 퍼펙 한 세트에 1.6원밖에 안 해? 한번 사볼까요? 사볼까? 바이 샀다.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오 여기다 넣어주죠? 오 야 쩐다. 참나무 목재 한 세트 1원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료 구하실 때 이렇게 상점을 이용하시면 직접 안 구하셔도 돼요.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되게 비싸다. 원목은 11원이나 하네요 한 세트. 오 그 다음에 코블스톤도 한 세트. 스톤 비싼 게 원목이 제일 비싸네. 역시 참나무 캐는 게 제일 힘들었죠. 벽돌도 사볼까? 이렇게 한번 다 사볼게요. 넣나? 오 넣네. 이렇게 재료 이렇게 사가시면 돼요. 와 짱 신기하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료를 돈으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아닌데. 재료 구하는 게 서바이벌 모드로 하셔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마이너들 있잖아요. 마이너들을 좀 잔뜩 고용해서 레드스톤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로 이렇게 재료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게 제일 편하겠네. 그쵸? 은행도 오랜만에 와보자. 레드스톤 팔자. 레드스톤이 꿀이에요. 한 세트 240원이라고요. 오, 오, 야, 야, 이거 다 돼간다. 유리, 유리. 오, 다 돼간다.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스펀지밥에 나오는 다람이네 집 같지 않나? 다람이네 집이 이렇게 유리로 쌓여있지 않나? 맞죠? 유리 달라네. 아, 그렇게 줬는데, 이거. 제가 그, 비키니 시티 투어라는 컨텐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다람이네 집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유리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아 바라간지였나? 이거 병영인데 이거 병영인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빌드 잇. 안 지은 것들 좀 다 해봐야겠다. 땅 캔 거 보러 가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할 게 너무 많네 진짜. 아 이거 미치겠네? 어 배고프다네. 먹어. 어, 얘도 좀 인간답게 생겼다. 약간 후덕해 보이네 얼굴이. 또 안 지은 거 있었나? 다 고용해 그냥. 너 해. 추스 빌딩. 아 이거 아니야. 아 CMU 클리닉도 안 했네? 이거 병원 아니 언제 다 지어 이거 빌딩. 몰라 지어. 언제나 짓겠지. 와 이거 진짜 내가 노예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노예 같은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신이 아니라 노예 같아요. 애들이 달라는 거 갖다 주고. 이상해. 건물 간의 충돌, 그쵸. 건물 간의 충돌이 짜증나요. 그러니까 거리를 항상 좀 여유있게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은 건물이 새로 짓는 건물에게 먹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거 다 지은 건가? 아닌데? 아직 다 안 지었는데? 뭘 짓고 있는 거지? 어 유리가 달고 있네. 유리 다시 채워줘. 다 짓겠지 금방 짓겠지.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야 이게. 아 계속 똑같은 짓만 반복하고 있어 이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 생각엔 그냥 이게 끝일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고 끝 아닐까? 괜히 불안하다. 얘는 아직도 짓고 있네. 이거 병영이었죠? 어! 다 지었다! 야! 다 지었다! 아 드디어 다 지었네요. 이거 좀 길 좀 이어줘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길은 있어야지. 아 이왕 지은 거. 야 그래도 바다 위에 한 게 신의 한수 아니었나? 그냥 평지했으면은 덜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 됐다. 가는 길 짠. 우와
여기는 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구나. 오, 다 지었네. 한번 구경하죠. 정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면 나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쭉쭉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고 야토! 아 잠깐만 됐다 됐다. 여기 이렇게 상자들이 많네. 아 이게 뭐 별건 없고요. 그냥 공간은 상자방이네요. 상자방 따로 들어있는 건 없어요. 뭐 성이라고 뭐 쟁여두고 이런 거 있나 싶었는데 없고요. 여기를 뚫으면 여기 위에 이런 공간이, 아 저기 길이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이렇게 길이 있구나.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락문이 있네요. 다락문을 통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야야 됐다. 그러면은 뭐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횡한 횃불 4개는 뭐야 이거? 마법진인가? 이게 마치 스펀지밥에 나오는 다람이 집처럼 유리로 쭉 둘러져 있네요. 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물 안 3개.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는 물 위에다가 지었는데 물 속에다가 한번 지어보시면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좋다. 아무튼 하나 미션 완료. 아 이제 엘리자베스한테 다른 건물 좀 지으라고 시킬 수 있겠네요. 바락 다 지었다. 여기는 뭐 하는지 봐야겠다. 트레인 솔저. 아! 야 이게 병사들 기르는 거구나. 마을의 치안을 위해서. 그래요, 마을과 도시는 군인이 있어야죠. 누가 지켜줘야지. 이게 대한민국도 군인 아저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자는 겁니다. 물론 저는 군필이죠. 예비군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누구를 군인으로 키울까? 로사? 아니야 제드. 아까 그 무섭게 생긴 애 있었는데? 걔 이름이 뭐였지? 그 아파트에 짱 무서운 애 있어. 오 야, 우와 검 들고 있고. 오 예 그래 얘야 너야 너. 내가 또 골라도 잘 골랐네. 딱 봐. 야 얘가 뭘 하나 싶었는데 군인 하면 딱이었네. 오 솔저 스킬 레벨이 있네요. 이게 아마 지금은 몬스터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평화로움이에요. 몬스터가 나오면 몬스터를 때려잡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쉬움으로 바꾸고 스폰 시켜보자. 궁금하죠?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네. 잡을라나? 얍! 패트롤링 타운 지금 순찰 중이라는데? 저기요 군인 아저씨 좀비. 여기 좀비. 좀비 안 잡아요? 군인 안 잡... 좀비는 안 잡으시나? 사람만 때려잡나? 다른 마을 주민만 잡나요? 좀비는 안 잡나봐요. 또 군인 한 명 더 시킬까? 군인 많이 만들까? 야토! 잡는다! 잡는다! 아 잡네! 고잉트 워크 일하러 가서 잡네! 죽였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야 이게 마을의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와 몰랐네. 여군 남자 군인 한 명 여자 군인 한 명. 얘네도 월급 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일을 시키잖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1일차 때도 보셨겠지만 좌측 상단에 돈이 줄어요. 이렇게 돈 많이 줄죠. 광지라는 애도 돌 하다 캘 때마다 돈 줘야 되고요. 건물 짓는 애들도 블럭 하나 설치할 때마다 돈 줘야 돼요. 야 근데 얘는 이거 병원 하루 종일 짓네. 병원 하루 종일 짓네요.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냥 요거 병원은 이렇게 파이어 하고 하이어. 우리 엘리자베스 부르죠. 건축 스승님이다. 야 난 7레벨이야 얘는 1레벨이요 이제. 아 이어서 안 짓는 것 같은데? 다시 흙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더 빠를 것 같아요. 차라리 얘가 짓는 게. 이거 블럭 다는 속도 봐. 이게 블럭을 설치하는 속도잖아요. 짱 빠르네. 잘가. 여기 누구야? 왜 나 따라다니냐? 아 이게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구나. 패트롤을 군인이. 아 얘가 그냥 이 바락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낫으로 바꾸고요. 고잉투 어택 좀비. 고잉투 어택 좀비래. 좀비 잡으러 간다. 군인들 놀러 왔네. 뭐 군인한테 관심 있나? 은근히 군인들이 마을에 인기가 많죠. 너 좀비 잡아. 애기 좀비 잡아. 근데 이 좀비들이 따로 뭐 저희 주민들을 공격하거나 하진 않네요. 그쵸? 따로 뭐 공격하거나 하는 것 같진 않네요. 다행이다. 몬스터 서바이벌 모드인데
뭐 시험이나 보통 이렇게 난이도 그렇게 하실 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죽으면 좀 그렇잖아. 야 빨리빨리 지어봐. 16 클리닉 병원 병원 병원도 있어야지. 이거 제가 테스트할 때 지어봤던 것 같은데 약간 정신병원 같은데? 약간 좀 정신병원 같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짓고 있어요? 병원이에요? 저희 마을의 병원? 아플 때 오는? 야 그래 덕분에 다 해봤네. 이것만 하면 된다. 진짜 이것만 하면 끝이다. 하... 이거 사이즈 얼마였지? 다시 한번 볼까? 193?! 잠깐만! 193?! 193이면 이게 하나니까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자, 여러분들 이 건축물은요 여러분들이 지어보세요. 저는 못 짓겠네요. 이게 Y가 193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많이 쳐줘야 40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짱 높은 건물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계속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상상하세요. 이렇게 생긴 게 한 요 정도까지 쌓아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아시겠죠? 좀 못하겠네요. 이거 별거 없어 보이죠? 야 외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큰 겁니다. 버려 버려. 야 너 그만해. 야, 네,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파이어. 그래 그만해. 아 그래 그만해. 고생했어. 여러분들이 지어보시고요. 혹시나 다 지으신 분 계시면 저희 팬카페 있죠? 팬카페 아니면 방송국이나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으로 대신하죠. 저는 못하겠네요. 클리닉 다 지웠네? 이게 병원이에요? 이게 병원이에요? 오 이렇게 적십자 마크도 있고요. 병원 마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의사를 고용하는 건 없네요. 여기 좌측 하단에 뭐가 없네. 이게 끝인가 봐요. 우리 마을 애들 안 아픈가? 펫샵을 많이 지어달라 그러네. 여기 있네. 근데 이게 펫이 있을까요? 막 오셀록 같은 거 나오나?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느낌상. 안돼 아이스링크랑 겹친다. 야 아이스링크랑 겹친다. 뭐 어쩔 수 없죠. 아 그냥 모르겠다. 아이, 귀찮다 이제. 아이스링크 파이. 아이스링크 겹친다. 그래도 링크장은 멀쩡하니까 다행이네. 아 뭐 이렇게 생겼네. 이게 뭐야? 펫샵인데 펫샵? 안돼 너 쉴 틈이 없어. 근데 아이스링크. 아 우리 유나킴 아이스링크. 광산 갈게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광산 갔다 올게요. 광산 가죠. 광산을 빈미투 해야 되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다. 빈미투 마인. 얼마나 캐놨는지 한번 볼게요. 야 또 왔다. 어딨지? 어디 갔어요? 어? 지금 밤 아닌데? 어디 갔지? 뭐야? 내 릴로리를 다른 일을 시켰었나? 왜 해고돼 있지? 아니 왜 해고돼 있는 거지? I'm ready. 설마 여기 더 이상 캘 데가 없어서 자동으로 해제됐나? 아 그러네. 여기 있네요. 아 1km까지가 제한이래요. 이 제한이. 아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캤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도 요 정도 캤네요. 그러면 많이 안 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고용을 시키죠. 그럼 절로 쭉 파고 가겠지? 그리고 여기 범위도 좀 많이 캐라고. 빨리 캐니까 한 7칸 넌. 오케이 캐. 한다 오 한다 오 짱 빨라. 아 아깝네. 여기 디스카드 해야 되는데. 디스카드 더트 앤 스톤 더트 앤 샌드 더트 샌드 스톤. 오케이. 너 땅 보러 가자고? 평지와? 알았어요. 아이 바쁘다. 아 짱 바빠. 평지와 보러 가죠. 야 이 할 게 진짜 많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1시네? 저 뭐 한 거죠 지금? 여기는 제한이 있나봐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평지와? 그쵸? 아무튼 뭐 이렇게 평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 것도 신기하죠. 신기반기하네요. 짱 신기하네요. 나무꾼들은 계속 열심히 나무 캐고 있고요. 나무 또 얼마나 캤나 보죠. 자 아유 많이 캤네. 많이 캤네. 이제 대충 다 본 것 같은데? 다 본 것 같아요. 여기 펫샵만 보면 돼요. 펫샵 참나무 목재. 아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는 건가?
이 모든 건축물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뭐 개개인마다 궁금한 건축물들이 좀 다 다르셨을 텐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모든 분들의 기호에 맞추기엔 전 한 명이니까요. 또 시간도 제한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펫샵에 왜 들어가 소야. 아이고 펫 떼고 싶니? 아이고 양도 들어오네 여기. 아이고 이거 애들이 펫이 되고 싶어 하네. 들어와. 아이고 귀엽네. 점프 뛰네. 펫샵이 다 완성되면 아 이 대망의 진짜 야 이 심시티 모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커머셜 건물이 아니라 따로 뭐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런 데다가 그래도 좀 구색 좀 갖춰볼까요? 이왕 한 거 오셀롯? 오셀롯이 귀엽지. 또 펫으로 쓰기엔 그쵸? 오셀롯은 염색 안되나? 어 다 지웠다. 다 지웠네요. 이게 펫샵이래요. 뭐 이렇게 따로 여기다가 뭐 동물 같은 걸 소환하는 것까진 구현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하죠. 어 귀엽다. 세 마리씩 나와. 야호. 아 울타리를 나왔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잖아. 펫샵 같잖아요. 아이 펫샵이네. 아이 귀엽네. 아유 좋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한번 마을의 절경이 가장 잘 보이는 우리 와치타워 있죠? 이 와치타워에서 대망의 심리오 크래프트 모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죠? 어느새 진짜 도시 같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마을은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도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짠짠. 그러네. 다른 모드들을 좀 추가해서 뭐 동물 추가 모드로 진짜 펫샵에다가 동물도 넣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뭐 충돌만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입맛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반풍경? 오케이. 반풍경을 안 봤었네요. 애들 맨날 못자게 해가지고. 얕! 지금 제가 좀 밝기를 밝게 해놨는데 줄여볼게요. 자, 이게 밤이네? 밤이네요? 해가 아직 안 졌다. 타임셋 2만? 이렇게 하면 한밤인가? 오 한밤이다. 오 야 이 밤풍경이 좋네. 이렇게 엔딩해야겠다. 오 야 이것도 되게 멋있고요. 저희 마을이에요. 저희 마을의 야경. 제가 맨날 돈 벌라고 밤되면 낮으로 바꾸고 밤되면 낮으로 바꾸고 해서 여러분들 밤풍경을 못 보셨을 텐데요. 야경과 함께 클로징을 하죠. 아유 좋네. 자 여러분들 4일차까지 즐겨본 심리오 크래프트 심즈와 심시티의 게임성을 합한 모드 플레이였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실 만한 모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나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도요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줬던 수많은 우리 NPC들 지금 34명이나 있는데요. 특히나 역시나 생각나는 건 우리 릴로릴 광질 열심히 했던 릴로릴과 엘리자베스, 윌마 이 정도는 생각나네요. 이게 어느새 좀 정이 들었어. NPC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게임 속에 뭐 그런 NPC와 뭐 정분이 난다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튼 4일차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 NPC들 저 고생도 많이 시켰고 제가 고생도 많이 시켰고 역으로 그랬던 모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드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에 적혀있어요.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죠. 뿅!